두 번째 현안입니다. 때 아닌 사삼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.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입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차 제주를 방문한 태영호 의원이 제주 사삼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다시 이제 색깔론에 불을 지핀 셈인데, 우선 우리가 팩트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윤 대표님,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태영호 의원이 그 주장한 제주 4.3이 과연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냐,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본다면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. 네. 그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정부와 그 미군정의 보고서 또 각종 사료에도 김일성의 4.3 지령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요. 그리고 2003년에 제주 4.3 사건 진상 보고서에서도 네. 제주 4.3은 군경의 진압 등 그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. 즉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이 집단 학살 사건이 바로 4.3이다라고 네.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. 제주 4.3 특별법에서도 역시 그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4.3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그 오랜 기간의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진상규명의 결과는 언제나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대량 학살이 바로 4.3이다라는 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네. 또 처음으로 우리 추념식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했던 것이고요.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4.3의 성격을 무고한 양민을 대량 학살한 학살 사건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 화해와 상생을 이루는 상생으로 나아가는 이 정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이 이 주장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, 아마 태영호 의원의 그 주장은 아마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. 네. 근거도 없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김일성 정권이 실어서 나온 장본인인데 이곳에서 정립된 사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김일성 교육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으니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정치적 술수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고 최고위원 네, 출마를 해서 자기 세력을 뭐 자기의 표를 결집하겠다고 그러지만 정치에도 넘어서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이란 게 있습니다. 예.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. 그리고 참 본인이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겠죠. 그렇지만 본인이 거기를 떠나와서 이제 남한에 와서 국회의원이 있다면 남한이 갖고 있는 예. 또 우리가 진상보고서를 만들어낸 그 부분은 공부를 하고 또 자기의 역사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, 그 역사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 말이 옳다. 이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한남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이 과연 있느냐라는 의문까지도 갔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그때 지난 15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제주 4.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, 참 무서운 게 앞뒤를 다 빼버리고 한 문장만 가져와서 그렇죠. 예. 가짜뉴스를 만들어버린다는 건 참 무섭다고 느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건 98년에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.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중요한 건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. 그러니까 김일성도 아니에요. 공산주의자. 그 다음에 더 간 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. 그 무고한 죽음에 대한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이런 논리로 끌어간다는 건 참 답답할 뿐입니다. 네. 아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합동연설에서 아마 이 발언을 한 이유가, 이 발언을 하면 제주도의 그 당원들로부터 좀 동조도 받고 환영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좀 투표 전략에 좀 이득이 있을 것이다. 아마 이런 계산도 좀 네. 일정 부분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아주 좀 잘못된 좀 네. 생각이었던 게 제주 4.3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야를 좀 초월해서
전부 한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고 이념 논쟁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. 지금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4.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태용호 의원이 뜬금없이 아주 네. 뭐 좀 마치 그 좀 이데올로기 시대의 그 아주 냉전 시대의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아까 부남철 국장도 얘기했지만 설령 자신이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뭐 받았다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뭐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좀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태영호 의원의 이번 그 발언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. 네.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또 저도 생각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권에서 자꾸 사삼을 색깔로 누로 예. 끄집어 필요할 때마다 이상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자꾸 색깔론을 덧붙인다라는 건 참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 아직도 참 정치의 가벼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. 네. 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4.3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, 뭐 희생자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전에 이제 국회에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는데 좀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? 예,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제주 4.3 특별법의 그 13조에 보면 예.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. 예. 뭐 여기에 보면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, 유족, 유족회 등 4.3 관련 단체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럼 만약에 훼손했다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. 네. 문제는 법률적 그 명시는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네. 겁니다. 아까와 같이 태용호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더라도 법에는 저촉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이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다시 한번 그 4.3 특별법 이 부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그 발표를 좀 했는데 아마 처벌 조항이 이번에 신설될 가능성은 전에는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신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의지를 갖고 아마 추진한다면 네.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요. 또 국민의힘이 역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. 어쨌든 간에 태영호 의원의 그 4.3 발언은 빨리 봉합해 하고 싶어 하거든요. 네. 실제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제주도당 위원장이 직접 태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죄 드린다 이렇게 말했고 네.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마 비슷한 그 발언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전당대회 그 위원장도 아마 태영호 의원에게 좀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네. 이렇게 요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점들을 볼 때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. 아마 동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좀 지금 5.18 그 네.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보면 이미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. 비슷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도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그 처벌 조항을 연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또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 그러면 참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예. 변호사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퇴임하게 된 사유가 그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 폭력 과정에서 이제 제주에서 올라간 학생에 대해서 참 빨 XX 새 X까지 돼지보다는 빨갱이 X 참 입에도 이제 올리기 싫은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발언이 어느 이제 서울에 계신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. 왜냐 제주에서는 이런 팩트를 알고 있지만 그게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가고 또 유튜브 SNS에서 떠돌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 사상을 모르는 세대들은 이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. 이렇게 됐을 때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이 피해를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냐. 사상을 그나마 정명 사상 정명이라고 그래서 사상을 이제 계속 이제 정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. 근데 이 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발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입니다. 얘들 분명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. 사상에 대해서. 그런데 제주도 왔으니까 빨간색이다. 예, 예. 이 부분이
단지 우려감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삼특별법을 처벌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런 사삼에 대한 왜곡 또는 폄훼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삼의 전국화, 이제 사삼의 교육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